해소법. 자, 이런 게 이제 또 이민호 씨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뭘까요? 잠자기. 평소에 잠이 많이 부족하시죠? 잠이 워낙 많아요. 한 12시간씩 자야 좀 개운해요, 몸이.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? 아, 진짜 좀 간이 안 좋나 봐요. 아. 술도 안 먹는데 간이 안 좋나 봐요. 그러니까 술도 잘 안 먹잖아요. 맞죠? 올바르게 생활하고 운동만 좋아하고 그러는데 12시간씩 잠을 자야 된다. 그리고 중요한 건 드라마 촬영 같은 거 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. 네. 그럴 땐 많이 민감해지겠어요. 아, 짜증나요. 맞죠? 솔직히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너무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. 막 극도로 예민해진 적 딱 한 번 경험이 있는데 네네. 3일 동안 진짜 못 잤어요. 어떤 작품 하실 때? 시티헌터. 아유. 진혁 감독님 와 계세요, 여기. 어디 네네. 계세요? 저분 때문에. 아, 오셨어요? 네. 아, 저분이죠? 안 겪으시고, 어떤 이상한 아저씨 앉아 있길래. 아, 장난이고요. 네, 어차피 저는 드라마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. 네, 시티헌터 할 때. 네. 아, 진짜 난 동네 아저씨 줄 알았어요. 제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감독님이에요. 네. 그쵸? 저분이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? 아, 배려 많이 해 주셨죠. 근데 네. 워낙 스케줄이 빡빡했어서 잠을 못 잤는데, 그냥 이렇게. 이 뭐 골이 울려요. 두뇌가. 그리고 좀 대사도 잘 안 외워지고. 아니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대사를 외운 것 다 기억을 못해요. 그러니까. 근데 말을 하고 있어요. 인형처럼. 맞죠? 진정한 연기죠 그게. 어. 영혼 없이. 무의식 중에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. 아 그렇게 이렇게 아 네. 정말 진짜 죽어서도 연기잖아요. 맞죠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이 지금 없는데도 없어요. 자기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. 난 연기자니까. 네. 아. 근데 저분이 그거를 또 캐치를 하셨습니까? 어떻게 멍한 걸 알아보세요? 잠 못 잤을 때 눈빛이 더 좋다고 하셨어요. 아... 약간 그러니까 더 멍한 표정을 좋아하시는 그 감독님마다 색깔이 있거든요. 네, 있으세요. 네, 그래서 다행입니다. 저는 저런 좋은 분을 만나서 그 잠 못 잤을 때 눈빛을 좋아하는 감독님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. 아, 네, 네. 네, 하여튼 감독님 뭐 다음에도 작품 같이 하실 예정이잖아요. 대답은 없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커피 취향.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커피를 즐겨 드시는데 우리 이민호 씨는 또 어떤 커피 좋아하는지 아시죠? 어떤 커피예요? 아이스. 아이스 카페 볼까?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. 네. 아이스 카페 모카를 좋아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그냥 쓴 게 싫어요. 저는 아메리카노가 써요. 그죠? 그래서 가끔 그냥 한 잔씩 먹고 네. 아이스 카페 모카 그리고 한때 잠깐 아이스 그린티 라떼 좋아했었고 가끔 좀 기분 안 좋고 할 때는 그냥 아이스 초코. 아이스 초코.